계속 주의 구간입니다.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리.
하셨는데 하염없이 해로 쓸쓸한 여인이여 한 모습 담아줘 불태웠던 그 사람 몰라 안 들었어요. 자취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
어디 얼었다 그래? 여기 길바닥이 얼었다 그랬지. 길바닥이 얼어서 어머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했는데. 아, 아니 뭘 안 얼었어요 다행히. 아, 약 좀 먹었어요. 아, 그렇게 없어요?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. 하하. 아이고. 어허. 아이고, 야. 사람 잠, 잠든 잡아. 아이고, 야. 야, 그걸 그렇게 없나, 사람이? 아이고 참 맞아요.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떡해요. 뭐 일찍 와 쉬어야지 뭐. 감기도 그랬는데 뭐. 아이고 그렇죠. 못해먹는 거야 그럼. 아 일찍 들어가서 저 몸조리 한다 생각해요 그냥. 아 뭐 맨날 하는 일 뭐 뭐 집에 좀 편이라도 쉬어야지 뭐. 예예 알았어요. 아이 많이 했네요 그러면은. 아이고 아이 잘 들어왔어요. 들어가 쉬어요 일찍. 예예 예, 알았어요. 어.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. 어린이 술잔을 기울이며 오늘도 운해 오늘도 울어 서울의 브루스예요.
시청자 여러분, 저 멀리에 웅장한 금대봉이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. 금대봉 터널 입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마무리하겠습니다.